BGM 컴프레스 시작하겠습니다. 27세 남자 앉아였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환자 3개월마다 한 번씩 1, 2분 정도 지속되는 팔피테이션이 있었고, 환자 운동할 때 유발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환자 에코카디오그래피상에서는 RCA 테리토리에 울모션 장애가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은 한 53%의 회복 소견이 있었습니다. 환자 11리드 신전도였고, 11리드 신전도에서 1, 2에서 델타 웨이브로 각별되고 있고, 파지티브, V1에서 네가티브, ABF에서 일단 파지티브 소견이 관찰됩니다. 엑시스는 전반적으로 일단 노멀 엑시스를 보고 있고, 라이트 안테로셉톰 라이트 사이드 바이패스트랙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환자 그 와치에서 일단 기록된 타키카디아인데, 이게 내로우 컴플렉스 타키카디아가 있었고 와이드 컴플렉스 타키카디아 두 가지가 일단은 확인이 되었었고, 근데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서는 일단은 카디오메갈 소견 없이 큰 특이 소견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EP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CS에 넣고 RA를 감쌌고, 두 개의 쿼드리폴라 카테터로 RV랑 히스를 위치를 시켰고, 이니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에 있는 델타 웨이브가 관찰되었습니다. RV 페이싱을 했었을 때 보시면은 H1056에서 가장 빠른 A가 관찰되고 있고, 그리고 제 디지털 CS 쪽에서도 이렇게 VA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빠른 건 H1056이라고 생각이 되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었고, VA 블락 사이클래스까지 내려가가지고, 이후에 이제 싱글 V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싱글 V 스터디를 진행해서 가장 빠른 것은 이제 H1056,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일단 보였는데, 280에서 보시면 이게 A에서 ERP가 걸리면서 H1056은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디지털 CS 쪽에서 이렇게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라이트 사이드의 ERP가 좀더 ERP 사이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래서 A 페이싱을 했었을 때 A 페이싱상에서는 델타 웨이브 함께 156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쭉 내려갔고, AB 블록 사이클린스까지 내려가가지고 싱글 A 스터디까지 진행했고, 싱글 A 스터디상에서 이제 바이패스 트랙의 블록까지 일단은 내려와서 이렇게 스터디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키카디아 인덕션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소 프로테너로 인퓨전 하면서 RV 페이싱을 하고, RV 페이싱 260ms로 하니까 와이드 컴플렉스 타키카디아 이렇게 인덕션이 되었는데, 인덕션 되고 난 이제 보시면은 이제 V와 A 시간에 가장 빠른 곳은 디지털 CS고, V 시간에 가장 빠른 곳은 156 정도 위치를 해서, 이렇게 AB 노드를 타지 않는 액세서리 패스웨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로 생각되는 라이드 콤플렉스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었고, 이때 당시에 11리드 심전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빠른데, 50도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AB 노드를 이제 건너뛰어서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보이는 ABRT가 인덕션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타키카디아 온고잉 하면서 이렇게 스터디는 진행했고, 히스 리프렉토리 V 스트레스 트뮬러스 줬을 때 A가 땡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PPI 마이너스 타키 사이클 랭스가 17ms로 비교적 빠른 것을 근처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A에서도 이제 V가 이렇게 땡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A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PPI 마이너스 타키 사이클 랭스가 다음 24ms로 비교적 금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RV 페이싱이랑 싱글 V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은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안테그레이드 컨덕션은 이제 H156 쪽에 아래 라이트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라이트 사이드 ERP가 좀더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이너스 리듬과 비교했을 때 RA 페이싱을 했을 때 델타 어그멘테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었고, 일단 그 RV 페이싱을 아이소프로테너로 인퓨전하면서 RV 페이싱 했을 때 이렇게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었고, 타키카디 인덕션 시에 다음과 같이 확인해서 두 가지의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덕션이 되는 ABRT라고 생각을 해서 어블레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SL1 카테터에다가 맵 카테터를 위치를 시킨 다음에
먼저 라이트 사이드 어블레이션을 준비를 했고, 라이트 사이드 어블레이션 준비를 해서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애니오스 9시 방향 쪽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A와 V 시간을 거의 겹쳐가지고 오버랩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블레이션 진행해서 한 4초 만에 데이터 일부가 사라지면서 어블레이션이 잘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 웨이브가 사라지고 ARP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 셋탑 펑처를 시행한 다음에 랩 디지털 시 쪽에 어블레이션 하려고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준비는 V 패싱을 했는데, V 패싱을 해보면은 이제 6에서 VA도 일단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15, 16에 레트로 그레이드 컨덕션 아직 약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게 H1기에서 디지털 CS 쪽에서도 VA가 풀리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 일단 타겟을 봤는데 레프트 라테랄 쪽에 어블레이션 먼저 진행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어블레이션 진행해서 이렇게 VA가 떨어져 가지고 성공적으로 일단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H15, 16N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다시 이제 카테타를 라이트 사이드로 빼서 어블레이션 진행을 했고, 이렇게 어블레이션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붙어있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블레이션을 부스터까지 포함해서 9번 어블레이션 하고 난 이후에는 VAD로 확인했고, 30분 정도 관찰해서 딱히 카디안 더 이상 인덕션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술을 마쳤던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제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과 그 액세서리 패스웨이 액세서리 패스웨이에 대해서 일단 비교적 흔치 않은 케이스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찾아보면 이제 PW 신드롬 환자에서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이 보이는 것은 논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3에서 한1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밀러 책에서 보면은 1에서 3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이라고 정의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찾아본 것을 보면 1,010명을 대상으로 일단은 확인했었을 때 라이트 사이드에 두 가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었던 것이 그나마 한 1.5%로 가장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문도 있었고, 밀러 책에서는 파스트 로셉탈과 라이트 포리얼 쪽에 바이패스 트랙이 있었을 때 그런 조합이 가장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드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좀 흔치 않은, 한0.6% 정도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 바이패스 트랙이 있을 경우에는 안티드로믹 리엔트리 인스턴스가 높고, 그 다음에 APB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좀더 레프트 컨덕션이 될 수가 있어서 VF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나 액세서리 패스웨이 to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찾아보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 케이스랑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그 레프트 사이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안테그레이트 컨덕션을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의 바이디렉셔널 아군으로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도는 두 가지 형태를 일단은 보이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케이스는 ABRT2랑 돌아가는 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그 ERP가 서로 달랐고, 이렇게 이제 바이패스 트랙이 비교적 아나토미컬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V의 컨덕션이 AB 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둘다 이제 양방향으로 컨덕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케이스도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레프트 라테랄 쪽에서 이렇게 안티그레이드 컨덕션은 없었지만은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에서 ERP가 서로 달랐고 두 가지가 아나토미칼 디스턴스가 보였다라고 일단해서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를 가져와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케이스라 가지고, 근데 흔치 않은 케이스라 가지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있으면 하나 달러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지금 내 로켓을 탑재되는 확인 못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케이 좀 봐보죠. 싱글 벤치 그 직전 거죠. 여기 보면 스티커스 잘 나와서 올라왔죠. 이게 오죠. 보인다. 스마트워치에 잡힌 와이드 프로스펙트는 이 인덕션을 혹시 늘렸던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오 파레스는 올스 도메스틱 타자로 되고 있습니다. 도큐멘트가 안된 것. 스토디 되게 잘했네. 다음에 할 때는 하나 잘라놓고 다시 인덕션을 해서 뭐가 문제인, 약간 문제점이 더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